참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성경 특강 시즌 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스 문명 중에 정말 그 말 많은 카스트 제도, 바르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목적은 아리아인이라는 백인들이 들어와서 원주민들인 혼혈족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주민뿐만 아니라 원주민들하고 식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제도화한 것이 바르나 카스트 제도입니다. 우리 쪽에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 물론 지금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은 이 문화 안에서는 없어지질 않아요. 또 없어질 수가 없는 게 피부 색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에도 오늘날 바르나 제도와 같은 사회적 역할 체계가 존재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하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 사회였어요. 베다 시기 이후부터 상하 구조로서 바르나 제도가 성립이 됐던 거죠. 브라마는 순결한 부모, 선한 행실, 영광,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보호하는 일, 크샤트리아는 힘, 명성, 판결 및 전쟁, 바이샤는 소 번식과 농업과 같은 물질적 번영과 같은 생산 활동을 하고, 수드라는 상위 카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다 봉사하는 노예로 역할이 구분이 되죠. 고대 인도의 마누법전에서는 카스트가 인도 힌두 사회 질서의 규칙의 근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부당한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이거보다도 더 심한 천민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뭐 마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과 촉천민에 속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무너진 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미 다 무너뜨려 놨는데 이 무너뜨리는 시간이 200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이제 지금 인도는 힌두교가 한 9억 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카스트에 매달려갖고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마 그 2억 5천만 명이 자유를 얻을 땐 정말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객 이제 카스트 바르나는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마의 신체를 구성하는 거에서 머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브라만 계급, 최상위 성직자 계급이죠. 크샤트리아와 브라마는 팔에서 나와갖고 브라흐만의 창조 우주의 질서의 신 브라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흐만의 허벅지에 나온 바이샤는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계급이죠. 발에서 나온 수드라는 노예 계급에 발에서 나온,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왔느냐 팔에서 나왔느냐 허벅지에서 나왔느냐 발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귀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카스트 계급 안에도 속하지 못한 계급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파리아라고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들은 악의 구현으로 악마, 악기 등 사회 악이야. 사회 악이기 때문에 다른 계층들로부터 당연히 격려를 당해야 돼. 그래서 보통 힘든 일을 하거나 가죽을 다루는 일, 빨래하는 거는 뭐 저는 언뜻 봤던 것 같은데 무한도전에서 정형돈 씨하고 유재석 씨가 아마 극한 직업 체험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체 다루는 일, 구식 화장실에 변을 정리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악의 화시냐? 그러니까 인간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도를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2012년에
버스 안에서 한 여대생을 다섯 명의 남자아이들이 성폭행을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나라야. 이게 가능한 나라. 여자는 여자도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그냥 집안에 있는 가축이야. 자, 제가 우리 유대 이야기할 때 또 메소포타미아 얘기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가축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020년 3월에 한 아이는 미성년이라 그냥 다 사형이 집행이 결정이 됐는데 사형이 아니고 종신형으로 바뀌었고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나머지 세 명은 2020년 3월에 사형 집행이 됐어요. 근데 이 인도에서 또 여자의 신분은 또 여자가 만약에 인도 여자는 결혼하면 여기다가 빨간 점을 붙여요. 자기 결혼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의 특성이 있죠. 인도에서는 결혼하면 어떻게 해? 코를 깨요. 코를 깨갖고 여기 이게 패션이 아니라 나는 한 남자의 코가 콧뜰에 끼는 걸 그 소유가 되듯이 나는 내 남편의 소유물이다. 그래갖고 코뚜레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도라는 나라가 복잡한 나라인 거죠. 복음하고 좀 거리가 먼 내용이 많은 나라죠. 파리아, 불가 촉천민, 다른 일반의 인도인들과 다르게 모든 종류의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이는 파리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파리아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때까지 타락했고 더러울 수 없을 때까지 더러운 저주받은 신분이라는 인식에 니네는 아무나 먹어도 된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거든요. 소고기 이야기도 제가 좀 드리겠지만은 근데 얘네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내놓은 사람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아는 사회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격리 수용되고 사는 지역도 따로 격리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우물조차 격리되어 있는데 파리아의 전용 우물은 동물의 뼈로 그 주위를 둘러싸 표시해둬요. 동물의 뼈로 얘네들 먹는 우물은 이게 파리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우물이다. 그래서 파리아가 다른 카스트와 신체적 접촉을 할 경우 큰 죄로 다스리게 되고 심지어 이 파리아한테 접촉을 하면 파리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아는 베다 경전을 만약에 들으면은 귀를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베다 경전을 보면 눈알을 빼야 돼. 베다 경전을 외우면 혀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종속이죠. 어쨌든 이 바르나는 네 계급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혈통과 지역, 직업에 따라서 3,000개의 카스트, 불가촉 천민은 2만 5,000개의 계급으로 구성을 하죠. 어쨌든 카스트는 전부 다 다른 성씨를 써요. 그래서 성하고 이름을 물으면 인도에선 결례예요, 결례. 왜냐하면 금방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다른 카스트와 결혼이나 신분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물론 이제 수드라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워낙 인구의 많은 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인도도 아마 한 번쯤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전 조상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돼요. 그 꼴을 못 본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희들이 업보 좋은 업을 싸면은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게 아주 부처님이 획기적인 가치관을 갖고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한 기원전 550년에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 카스트 제도가 무너져요. 전부 어디로 가냐면은 불교로 다 귀의를 합니다. 인도 거의 겐지지강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죠. 귀의를 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굽타 왕조라고 기원 후 2세기 지나고 나서 부처님도 우리 브라만 중에 하나다.
이제 우리 힌두 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들어와갖고 부처님 하면은 너희들은 힌두교 믿는 거다. 이런 정책을 써서 2세기경에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다 동쪽으로 전파가 됐는데 정작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해초가 그 부처님의 발자취를 보러 왔는데 절은 다 무너지고 부처님 머무는 녹야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시를 써 제가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 정도에 해초가 얼마나 또 위대한 인물인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이미 부처님이 고행을 하고 해탈을 하려고 그럴 때는 이 카스트 바르나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이게 웬 말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슬을 끊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죠. 아, 여자보다 소가 더 안전한 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폭행 2012년에 폭행 가해자 한 남자애가 여성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숙치 못한 것이다. 반성을 안 했어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15분에 한 건씩 성폭행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여자,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찌찌들하고 이렇게 쭉 내려드는 끈이라도 그 하열하는 여자 마음으로 붙잡고 싶으냐면 예수님은요 직업 그 없앴잖아요. 가난한 목수가 정말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집을 하나 세우기를 했나, 나라를 세우기를 했나, 정복을 하기를 했나,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 여자도 무시하지 않고 여자도 제자로 뽑고 또 이 이방인 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가난한 여자도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도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도에 가보면은요 정말로 소가 길 한가운데를 가도 어느 누구도 그 소를 옆으로 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로에 소반 차반인데 차가 기다려요. 소가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인도인에게 있어서 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생명의 근원이에요.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신인 크리슈나. 크리슈나는 소를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 소를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크리슈나는 우유, 유제품을 굉장히 사랑했죠. 인도 힌두교에서 모시는 신이 목동이었고 소를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소 우유, 소 유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꽃과 잎 한 송이, 물 혹은 우유를 바치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바가바드 경전 9장 2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바쳐라. 그러니까 고기는 필요 없는 거죠. 베다에 따르면 소는 인간으로 되기 전 단계라고 그래. 그러니 소는 신성한 가축으로 여겨지며 아임사 즉 비폭력의 사나타사 다르마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에 절대 동물을 인도는 이제 자이나교가 또 동물을 살생하지 않죠. 동물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요. 왜 이 동물을 신성시 여기냐면 윤회라는 사상이 부처님에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힌두교 안에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하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개나 돼지나 벌레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거죠.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까? 우파니샤드 이거는 사실 한 1, 2분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이고 철학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스승에게 가까이 앉아 귓속말로 전해 듣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힌두교와 불교 교리의 이론적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동서양을 통틀어 자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철학적 사유의 집대성이에요. 대중들에게 친숙한 업, 윤회, 삼사라라 등의 개념이
처음부터 여기 정립되었던 거죠. 힌두교,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힌두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총 200편 이상의 문헌이 우파니샤드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합일이 되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원리와 내 자아 합통하면은 합일이 되면은 나는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역사가들은 우파니샤드가 불교 발생 이전 시대부터 기원전 1, 2세기까지 아주 긴 세기에 걸쳐서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에는 수많은 철학들이 들어있고 그 철학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카스트 제도 때문에 윤회의 사슬에서 끊고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고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은 이제 불교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어쨌든 제사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 브라만들이 제사를 하면은 재물을 너무 많이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재물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다의 해설집들은 시대의 변화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진 각 베다의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제사라는 행위에 치우친 해석에 반발한 사람들이 또 다른 해설집을 통해서 제사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사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베다의 상징을 신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발전한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자이나교가 이제 나옵니다. 자이나교. 고대 인도의 제사 중심의 베다 브라마니즘에 대한 반동이자 개혁으로 발생하여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종교고 철학이죠. 자이나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500만, 1000만, 20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불교의 교조인 고타마 부다와 동시대인이었던 바르다 마나의 가르침에서 연유합니다. 저도 이 자이나 그 성지에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실로라게 하나도 안 거쳐요. 아, 물론 목에는 무슨 신분을 하는 거를 좀 걸고는 있는데 근데 완전 할아버지인데 완전 빨개 벗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를 이렇게 홀 같은 소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거기를 해요. 왜냐하면 혹시 벌레 밟을지 모를까 봐. 그 벌레는 또 다른 윤회를 위한 준비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봤을 때 완전히 막 그 몇몇 분이 옷을 벗고 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해더니 한두 시간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자이나교는 영혼의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해탈은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요 시대 분들이 아 저놈이 이 카스트 제도, 저 브라만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천대받는 불가촉 천민들 이런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자이나교와 불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이나교에 따르면 해탈은 영혼이 완성지를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영혼의 본래 상태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지식, 완전한 능력, 완전한 기쁨이지만 해탈하지 못한 영혼은 무지와 격정을 원인으로 하여 형성된 카르마가 영혼과 결합되어 있어서 이러한 본래 상태가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지하고 이런 거로부터 뛰어넘어갖고 해탈을 하면은 그 카스트 제도로부터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업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이 자이나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거슬러